자, 그럼 이제 명명식을 통해서 탑10의 이름이 공개된 만큼 본인의 이름을 건 더욱더 뜻깊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유희열 심사위원장님, 옆에 계신 규현 씨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오 멋있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좀 멋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그, 공정하면서 즐거운 심사평으로 아, 여러분들의 외모로 보시는 거죠? 이거 무슨 뭐 의도가 있나요? 예. 규현 씨의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 각오를 들어보시고 예. 싶으시구나. 세미파이널에 임하는 네. 규현 심사위원님의 각오 대단하더라고요. 예. 아, 오랜만에 듣습니다 정말. 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싱어게인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서 그 무대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네가 너무 부럽다라는 그런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예. TV에서 보시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표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신 이유는 다음 라운드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여기가 싸늘하다 했어. 이번엔 직접 상대를 지목해 대결을 펼쳐. 아, 이건 뭐야. 에헤이. 대결 상대를 지목할 우선권은 지난 라운드에서 어게인을 많이 받은 순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라이길 엄청 많잖아요. 가위바위보로 파이어게인 다섯 분이 1등부터 5등까지 순서를 정하시고요. 그 순서대로 상대방을 지목하겠습니다. 20호, 29호, 30호, 47호, 63호 네, 앞으로 나오셔서 네. 너 나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혼란? 진짜 이게 뭐야? 이놈의 싱어게인 좀 했는데 속으로. 분명히 대결 구도지만 좀 자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면 그 무대를 좀 즐긴다면 좋은 결과로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골라야 돼요? 그만합시다. 저 안 할게. 가르쳐주세요. 오시면 그럼 여기만 보지 말고 저쪽도 좀 봐. 왜 자꾸 여기만 봐? 와, 무대 안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예. 오, 왜? 왜? 못 아, 잔이네. 삐뚤어질 거야.